썸 다이어리. 오늘 7월 26일 지금 오전 7시예요 어제 오후 12시부터 지금 오전 7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스케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간다. 오! 공항 간다, 공항. 오? 그나저나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켄 씨 영어 잘해요? 영어 저 장난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Introduce myself. 엄청 Hello. 기본 영어네요. Hello. And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네, 내 말에 집중하라고. Yes. 하고 이제 그건 내 소개를 하는 거죠. 네. Cute main vocal. On Canon. And jellyfish. 이러면서 이제 발음을 굴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미국 가서는 전혀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두근두근. 아니야, 미국 가서는 이제 덜덜덜 거면서 이러면서 Yeah. Oh my gosh. 이러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Oh my god. 그러니까요. 오 나의 신이야. 갑자기 왜 그래요? 그게 왜 나와요 갑자기? 그냥 못 알아들었어. 진짜 켄을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켄을 믿으면 안 되겠네요. 미국을 가면 켄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어요. Unbelievable. 지금 켄과 저 외에 다른 멤버들은 차 안에서 뻗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으로 가고 있는 빅스입니다. 잘 보이나? 선글라스 때문처럼 켰어. 컸어 다이어리. What's up? 저희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현듬 레오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왔었다 여리. 우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레오. 왔었다 여리 시작. 진짜 보내줘. 왔었다 여리. 너네 공항 와봤어? 공항에 와봤죠. 오, 저 수학여행 갈 때 옛날에 제주도. 아 수학여행 말 한국 말고 딴 데는 간 적 없나요 레오? 중국. 오 중국 갔었어요? 가족여행. 오 끝까지. 아 정말 웰컴 투 나도 한국인데 USA. 그쪽 아니에요. 와 근데 미국 가는 거 진짜 신기하다. 저는 레오 되게 미국 스타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맨 역할 미국 스타일 레오예요. 미국 스타일 레오. Yo what's up man. What's up man 다이어리. 오 여기도 현지인 두 명이 있네요 지금. 저기 오늘 약간 아랍인이에요. 오. 더 죽겠다. 레오는 외국 간 적 있어요? 되게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요? 뭐지? 어디 많이 가본 줄 알았는데. 되게 당했다. 되게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력도 네. 이번에 미국 가게 되는데 기분이 어때요? 왜요? 기분이 어때요? 왜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코를 파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뭘 코를 파요? 코를 막 아니 그니까 기분이 그거 같다 이러니까 당연히 아 정말 아니에요 코 판 거 아닐 거예요. 그럼요 간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 자기는 찍고 있다고 못해. 기분이 어때요? 지금 위로 아 정말 레오 형님 특히 본인 파트예요. 정신없다. 기분이 정신없어요 지금. USA! Go! USA! 네. United States of America, man! 저 이제 가볼까요? 이제 그러면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yeah. 이제 짐도 보내야 되고 짐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It's in the building. 다녀오겠습니다. What's up, diary? Bye bye. Diary. USA! 몸에 어머니 왜 이래? 워싱턴 DC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 핸드폰을 여기는 워싱턴 DC.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을 워싱턴 DC에 맞춰놔서 오늘은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7분입니다. 저랑 그거예요. 뭐예요? 일단 소개부터 하고 이렇게 기다려봐요. 네, 저희 DC가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와우. 나무가 되게 많아요. 나무는 한국에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자, 뭐 어떤 과정? 그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지? 바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아, 뭐야? 있잖아요. 미국에서까지 와서 그런 걸 해야 돼? 있잖아요. 뭐 알았어. 미국에 가면으로 하자. 그게 뭐죠? 근데 미국에 가면 게임이 뭐죠? 몰라. 뭔지?
미국에 가면 딱 걸로 미국 어디 게임에는 어디 미국에 가면 시작부터요 시작 미국에 가면 백인도 있고 미국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미국에 가면 백인도 아니 이렇게 해야 돼 백인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뭐도 이렇게 이어가야 돼 아 싫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세요 안 돼 미국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미국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미국에 가면 아니야 안 해 진짜 안 해 아 마지막 마지막 아니야 너무 재미없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미없어 아니 보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워싱턴 DC에 와서 볼티모어에 있는 호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호흡이 이렇게 안 맞는다니 아우 아오 빨리 호흡 맞춰요 이 호드는 어디서 여기 있는 호드예요? 이거요? 협찬이에요 협찬 목베개에 있는 호드네요 외국 자동차예요 외국 자동차 미국 자동차다 똑같은 차인데 미국 글씨만 써있는 것 같은데요 와, 미국 자동차야 미국인이다 우와 경치가 되게 좋아요 미국 자동차 미국 차 저희가 더 많아요 우와 미국 자동차다 네, 아직은 미국이야 우와 오! 미국 자동차다 아까 비행기에 타서 이거를 바르려고 뚜껑을 땄는데 이게 기압 때문에 이게 막 나오는 거 저도요 이거 이게 저 진짜 웃긴 거 있어요 알아요? 못 들었죠? 그 혁군이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라비가 제 옆에 탔는데 제가 이거를 짜다가 갑자기 부부부 이렇게 나오길래 기압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길래 이 립밤이 그래서 그 립밤이 나온 걸 손에 있길래 그거를 라비가 코 풀고 놔둔 휴지에다 닦아놓고 놔두고 이렇게 전 자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스 분이 치우러 왔다가 이렇게 치우고 가져가는데 뭐가 손에 묻었다 어머 아, 그래서 라비 군이 그게 그 스튜디오스 분이 그게 콧물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거 콧물 아니에요 립밤이에요 라비의 콧물이 아니라 립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정말 최고는 라비의 콧물이에요 와우 와우 비행기 기내실에 있는 냅킨을 다 쓸어버렸다 냅킨 주세요 냅킨 좀 주세요 냅킨 아웃 요 지금 당장 내 손 위에 냅킨 깁니다 냅킨 하여튼 재밌었어요 비행기 13시간이 근데 후딱 지나갔어요 그쵸 자꾸 혁이가 사람 그 스튜디오스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엄마라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오 미국의 풍경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아 또 터널이야 내가 말만 하면 자꾸 터널이야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구만 내가 터널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아오 그래서 미국의 풍경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여태까지 계속 고속도로라 숨만 나와서 이제 건물들이 보여서 기쁨? 우와 서울 같은데? 그러니까요 서울인데 완전? 야 아 형 다리가 서울이 아니야 없잖아 장난 아니야 야 표지판 봐 표지판 그렇지 영화 찍었어? 네 찍었어요 어 학교다 진짜 학교인가봐요 스쿨버스가 있어요 우와 학교 진짜 학교 앞에 전용 그것도 있어 메타드. 지하철 우와 여기 건물들 보소 우와 드디어 도시야 우와 건물 봐 드디어 서울이 아니다 이제 엄청 예쁘다 이제 미국이다 여기에요? 우와 도착이다 우와 뭐 이렇게 빨리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우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미국 호텔에서 나와서 여기 저희 호텔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어? 레오가 무심코 서있네요 무심코? 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의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출발해 볼까요? Let's go! Bye bye! 밥 먹으러 갈까요? Come on! Let's go! Bye bye! 지금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오! Yes, we can! 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을 껐어 Excuse me 네?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기만 하면 오 또 초점이 안 잡히고 있어 지금 대표님과 함께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뒤 옆에 바로 대표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게 역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역광이라서 오. 아 바퀴불 때문에 돌리면 이쪽에서 좀 이렇게 오래 지금 어? 더 쎄까 말고 이런 방금
거 같아요. 대표님 실수하셨어요. 네. 자, 지금 바깥을 밖에 지금 바깥 길거리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미국에 온 걸 너무 실감할 수 있어요. 길거리가 너무 예뻐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이렇게 예쁜 거리를 볼 수 있는 미국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도 못지않게 예쁜 거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저희 식당에 도착했는데 너무 식당이 예뻐요. 짜잔! 우와! 이런 식당에서 저희 빅스는 밥을 먹습니다 오늘. 우, 짠! 레오가 있네요. 저희 그러면 조명 예쁜 곳을 찾아서 여기가 좀 괜찮나?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크서클 있지만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미안해요.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 볼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정래호 씨? 밥을 먹으러 들어가 볼까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